구정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설날, 우리 설날. 설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좋아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미니. 네, 지금 이제 저희가 2월 첫째 주를 보냈지만 이제 다가오는 주가 2월 둘째 주. 그렇죠.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 주예요. 그렇습니까? 네, 저희 엄마 생신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아, 발렌타인데이도 이제 좀 오고 있고. 맞아요. 그 전에 2월 12일 음력설이 다가오죠. 설이죠. 네, 설이 네. 다가오고 있어요. 네, 저희 미국에서는 네. 아시안들도 이 음력설 굉장히 그럼요. 중요하게 다 행사 치르고 합니다. 여기서도. 맞아요. 네. 그 여기서 특히나 이 음력설이 다가오면은 뭐 추석이나 음력설이 다가오면은 조금 이렇게 좀 설레는 마음도 그쵸? 있어요. 휴일이 네. 아니지만 그래도 맞아요. 우리끼리는 그냥 괜히 마음속 깊이 아, 휴일이 아니라고 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네. 뉴욕시에서는 네네. 공립학교에서는 이 음력설에 아, 쉬어요. 맞아요. 그 공휴일이에요. 뉴욕시만 네. 그 뉴저지 같은 경우도 일부 카운티가 쉬어요. 네, 학교들은. 그렇죠. 네. 이만큼 이제 음력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그만큼 또 아시안 네.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인 비즈니스들은 뭐 떡국 나누기 행사도 하고 맞아요. 뭐 은행에서 무료 송금 이벤트도 하고 맞아요. 이런 퍼레이드도 하고 그렇죠. 네. 퍼레이드를 그 플러싱에서 항상 그렇죠. 네.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에서도 하고 네. 그리고 정말 크게 정말 이렇게 언론에 막 조명이 되는 그렇죠. 그 퍼레이드는 맨하탄에서 열리죠. 맨하탄에서 차이나타운에서 열리죠. 네. 작년에 기억나세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막 이제 발생하기 시작할 때 네네. 작년에는 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요게 좀 말이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왜 그 퍼레이드를 감행하느냐. 그렇죠. 작년에 그랬었는데 올해는 캔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캔슬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설날 지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올해 펼쳐졌다면 22번째 음력설 아, 퍼레이드가 됐을 그 거예요. 맨하탄에서 하는 네. 게. 네, 네. 여기는 매년 10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온대요. 굉장히 10만 명. 화려하게 하죠. 또 그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네. 화려하고 크게 하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 많이들 놀러 오시기도 하는데 그때 대목이죠. 사실 차이나타운에 사람들이 음식 먹으러 오고 구경하러 맞아요. 오고 장사 정말 최대로 그렇죠. 잘 되는 맞아요. 그런 날인데 올해는 네. 그게 없는 올해는 거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에 요 날 2월 10일 당일에 차이나타운에서 아주 간소하게 네. 11시 반에 네. 사자춤이라든지 이런 간소한 행사를 한대요. 그리고 그 대면을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 행사를 많이 이제 주최를 한다고 해요. 예, 네, 뭐 중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플러싱 도서관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행사를 열고 그다음에 플러싱 타운홀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14일에 온라인 중심의 이 설 행사를 해요. 네. 그리고 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든지 차일드 뮤지엄 오브 아트 이런 데서도 줌으로 버추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사자춤 추는 법, 뭐 만드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영 같은 거 만들고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네. 해준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그냥 아쉬우니까 그냥, 아쉽죠. 네, 그냥 아니 그냥 지나기에는 뭐 하고 하니까 줌으로라도 하긴 하지만. 맞아. 사실 직접 보고 그런 행사들은 그렇죠. 참여하고 이런 맛이 있는데 맞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긴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히나 네. 이 뉴욕이라든지 뉴저지에는 이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학교마다 또 설날 행사를 그렇죠. 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학교 화려하고 크게 많이 네. 이제 하는데 요즘 요것도 지금 못하고 다 캔슬된 네. 거죠. 아이들이 좀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학교에서 하는 행사 참여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요게 좀 없어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요거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일에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그 접속을 하시면 요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요렇게 알아보는 것도 좋고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있죠. 예, 예, 예. 그 앞에 원래 쌍둥이 그쵸? 빌딩 있던 자리에 다시 예. 들어선 빌딩. 그 맞은편에 보면 브룩필드 몰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12일에 예. 아이스 카빙 쇼가 펼쳐져요. 오, 진짜? 네. 음력설 맞이. 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볼 수 있어요. 오, 네. 그래요? 코로나 네. 괜찮을까요? 마스크 딱 쓰고 딱 가셔야죠. 쓰고. 네. 야외에서 하는구나. 야외. 아, 그 실내라고 들었어요. 실내요? 브룩필드 몰. 재밌겠다, 네. 그런 것도.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음력 1월 1일을 신정. 그렇죠.
그 다음에 음력서를 구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게 네.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그쵸. 언제부턴가는 우리가 신정은 신정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쵸. 구정이라는 표현은 약간 그게 일본식 표현이라고 맞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구정이란 말 대신에 좀 그냥 설날 이렇게 대체를 그쵸, 하면 설날. 좋거든요. 이게 원래 그 맞아요. 일본의 잔재예요. 맞죠. 일본에는 음력설 뭐 이 새해 1월 1일 이게 없이 하나의 설만 있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음력설을 그쵸. 일본이 안 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음력설을 세는 걸 보고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문화다. 옛날 거다. 예. 그러니까 신은 새로운 예. 신이고 구는 옛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옛날 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세는 설은 구정. 예. 우리가 세는 설을 신정으로 세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설을 세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예.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우리 고유의 명절인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큰 명절이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신정도 사실은 그냥 새해 이렇게 말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구정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설날, 설날. 우리 설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지금까지 뉴욕 미닛의 이씨 저는 리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